있습니다. 3강. 자, 로그에서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은요. 자, 지금 그림에서 주어 있듯이 자, 로그를 씌우고 A라는 값이고 큰 대문자 N이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 봐 있듯이 A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수에서 말했던 그 밑이 이걸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우리가 지수가 아니라 진수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반드시 조금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A의 X제곱이라는 놈을 했더니 N이라는 진수가 나왔다. 진짜 숫자예요. 자, 이거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와 N을 손가락으로 두 손을 딱 잡고 그대로 끌어서 잡아서 땡기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A가 N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 로그를 씌운 놈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 땡겨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알죠? 그게 뭐다? X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2의 3제곱은 우리는 8이라고 계산을 하죠. 자, 2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를 손으로 잡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2의 8이고요. 거기에 로그가 씌워주면 그게 3이라는 값입니다. 자,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다. 자, 2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4라는 값인데요. 요 2와 요 4를 잡고 드래그 하면은 로그 2의 4라는 값은 2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듭제곱 꼴을 우리가 즉 지수 거듭제곱 꼴을 지수를 우리가 뭐로 바꾸는 방법? 로그로 바꾸는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꼴로 만들어라. 그럼 로그 만드세요. 자, 루트 3과 9를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로그 루트 3의 9라는 값은 4가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4라는 것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로그 2분의 1의 4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3번 8과 2라는 값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로그 8의 2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거꾸로 지수 형태로 바꾸는 거. 자, 우리가 드래그 했던 2와 드래그 했던 1을 잡고 그대로 손가락을 잡고 쭉 뻗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2에 0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4와 16이 그대로 뻗어주면 4에 그대로 2에 제곱을 했더니 16이 나왔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을 했더니 뭐 81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배우게 되면 이 값 바로 구해져요. 근데 로그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풀어볼게요. 내가 x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값입니다. 그럼 로그로 바꿀 거예요. 2에 x제곱을 했더니 16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2를 몇 번 곱했을까요? 4번 곱했죠. 그래서 4라는 값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을 x제곱을 했더니 9가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2제곱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죠? 자, 근데 쌤은 성질을 가지고 먼저 풀어볼게요. 자,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진수를 보시면요. 지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그 2의 자, 2의 4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진수 부분의 지수가 현재 4라고 나왔으면 이 지수는 앞으로 나갔는데 분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로그 2의 2입니다. 자,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3번도 볼게요. 자, x라고 가정을 한다면 3에 x제곱을 했더니 27이 됐다? 아, x는 9구나. 아니, x는 3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x라고 본다면 2에 x제곱 했더니 16분의 1이 됐다? 아, 역수 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라고 둔다면 4분의 1에 x제곱을 했더니 뭐 64가 됐다? 뭐 마이너스 4제곱을 했겠구나. 자, 5에 x제곱을 했더니 자 루트 125가 됐다? 아, 이거는 조금 계산해보자. 자, 5에 x제곱이라는 값이고요. 요놈은 5의 3제곱이죠?
5의 세제곱. 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2가 분모 3이 분자 5의 2분의 3제곱, x는 2분의 3이다.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잡고 4잡으면 4에, 3의 4제곱은 n 값이다. 그러면은 9고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세제곱을 했더니 n이 1값이 됐다. 아, 8분의 1이구나. 다음, 아, 4에 마이너스 3제곱 했더니 n이 됐다. 역수치하고 세제곱하는구나. 6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했더니 n이 됐다. 아, 역수치하고 제곱을 하는구나. 25가 n값이 됩니다. 자, 로그의 성질 갑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거 있습니다. 로그에 a에 n이 있습니다. 자, 밑이라는 a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n이라는 놈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그 밑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이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a값으로서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요. 그 상황에서는 진수가 1이라면 무조건 0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a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 때문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다. 자, 밑과 진수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1이다. 왜? a의 1제곱은 그대로 a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이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로그에서 진수가 어떤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쪼개가지고 로그끼리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 지수와 조금 반대입니다. 지수는 곱해야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만 얘는 로그끼리 더해야 반대로 진수끼리 곱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n분의 m이라는 진수가 있다면 쪼개는 방법은 분자인 m이라는 진수에서 분모인 n이라는 진수를 어떻게 한다? 빼주는 형태로 쪼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수 자체의 지수가 k라면 그놈을 앞으로 분자 부분으로 뽑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밑이라는 부분이 지수로 표현이 됐을 때 그 지수는 앞으로 분모로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5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힌트 알려드릴게요. 웬만해서는요, 지수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로그 6이라는 밑이 있고요. 루트 6분의 1은, 자, 6을 역수치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겠고, 루트 C였으니까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6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진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나오면 6이라는 밑과 진수라는 6이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자, 로그 3에 대해서, 자, 4루트 27이라는 말은 3의 4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이 똑같고요. 4분의 3은 나왔으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요. 자, 5분의 1 같은 경우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 마이너스 1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가 되고요. 5의 제곱이 되는데요. 어차피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라는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곱해진 게 전혀 없고요. 얘네는 곱해진 게 있습니다. 요놈은 거꾸로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 밑이 똑같이 2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요. 진수인 3분의 8과 제곱해서 6이라는 진수로 바뀌었을 테지만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죠. 3이 6, 8이 16. 그럼 로그 2의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고 1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정답은 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곱해진 거는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지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 3으로서 밑이 다 똑같은데 얘는 더하기, 얘는 빼기. 더하기는 진수의 곱, 빼기는 진수의 나누기. 그러면 첫 번째 진수는 4가 되고요. 두 번째 진수는 루트 5가 되는데 그거 두 개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루트 5니까 나눴습니다. 1이네요. 로그 3의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제곱으로 올리고요. 자, 그러면 2 루트 2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8이 16이 됩니다. 로그 4에 1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4에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16 나누기 루트 2니까요. 루트 2분의 16으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유리화하는 과정 중에 8루트 2라는 놈이 나오고요. 여기 로그 4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웬만하면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거예요. 자, 로그, 자, 2의 제곱이니까 그놈 2가 앞으로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8루트 2 같은 경우는 2의 3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즉 2의 2분의 7제곱. 그러면 2분의 7이 앞으로 위로 분자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 2가 되니까 어차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4분의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로그 5라는 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빼기니까 2에 2루트 10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이어서 루트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즉, 5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란 뜻이죠. 로그 5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하고 B하고 우리가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라는 값은요, 4, 6에 24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소인수 분해하면요, 4, 6에 24, 2, 3, 6, 그러면 2가 3번이고요, 3이 1번이에요. 즉, 로그 10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란 뜻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3 로그 10의 2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의 3이란 뜻이죠. 로그 10의 2는 A이고요. 로그 10의 3은 B라서 3A 플러스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0으로 소인수 분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2, 6, 3, 5, 15, 5, 5, 25.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그 10의 5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바꿨으니까 로그 10의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바꿔놓고요. 로그 10의 3하고 플러스 3, 2 곱하기 로그 10의 5를 따로 적고요. 로그 10의 5만 따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진수가 2나 3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요. 로그 10에 대해서 2분의 10이다 라고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5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로그 10의 10에다가 빼기 로그 10의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1-a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2-2a라고 봐도 되고 앞에는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7번 볼게요. 로그 2의 3을 a, 로그 2의 5를 b라고 합니다. 자, 100 같은 경우 n을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해주시면요, 로그 2의, 자, 2하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 2 로그 2의 5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2 더하기 2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지만 로그 3 같은 건 알잖아. 그러면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로그 2의 10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말고요. 2분의 20이라고 봐도 되나? 맞죠? 10이라는 값은 이렇게 봐도 돼. 아, 2 곱하기 5로 보는 게 낫겠다. 2 곱하기 5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은 A 값이고요. 요 놈 값은요, 우리가 1 플러스 로그 2의 5니까 B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까지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그 2의 45루트죠. 그러면 45루트 같은 거는 9, 5, 45니까 뭐 3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그 2의 2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상황에서 요 놈은 로그 2의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5라는 의미로서 파악해 주시면요,
A고요. 플러스 2분의 1 B고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 갑니다. 밑변환 공식은요, 그냥 16이 미치고요, 64가 진수인데, 자, 내가 원하는 건 16이 아니야. 난 정말 16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밑이 10이라는 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밑을 10이라는 놈을 분모도 깔고 분자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16이라는 밑은 아래 진수가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요 64라는 진수는 그대로 분자의 위에 있는 진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16과 64라는 두 숫자도 아니고 10이라는 이 밑으로 가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나는 64라는 진수가 갖고 있는 저 64라는 놈으로 밑을 갖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역수가 치해서 분모로 내려간다는 사실. 이렇게. 알겠죠? 이 원리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사실은 이 원리가 공식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뭐 64라는 밑을 갖는 걸로 하고 싶으니까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다 설정해 주고요. 16 내려가고 64 올라갑니다.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수치에서 밑으로 깐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공식을 외워주자고요. 자, 바로 갈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보통 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밑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36 같은 건 6의 제곱이죠. 분명히 216도 6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6이라는 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에 떨어지죠. 로그 6분의 로그 6분의. 그럼 밑에는 216이고요. 여기는 6의 제곱이죠. 자, 216 같은 경우는요. 36에 6을 한 번만 더 곱하면 나오거든요. 즉 6의 세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이 분명히 튀어나오고 2가 튀어나올 거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3의 거듭제곱인 거 보여야 됩니다. 자, 얘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봐도 돼요. 굳이 밑변환 공식 안 써도 돼요. 자,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 얘는 3의 3제곱이죠.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분모로 가고요. 3이라는 것은요, 분자로 갑니다. 그렇다면 2분의 1분의 3이라는 뜻이니까 1분의 6으로서 정답은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성립함을 보여야 아까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이거 성립하는 걸 보여야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시고요. 자, 볼게요. 요거를 쌤이 어떻게 했거든요. 10으로 통분할 거예요. 통분이 아니죠. 로그 10의 a 분의 로그 10의 b라고 할 수 있겠죠.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갑니다. 자, 로그 10의 b가 되고요. 로그 10의 c가 되고요. 맞죠? 곱하기 로그 10의 c가 되고요. 로그 10의 a가 됩니다. 그렇다면 샥샥샥샥샥샥 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보시면요. 로그 5의 1을 a로 우리가 표현을 되어 있고요. 로그 5의 3을 b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로그 3의 16을 지금 주어진 어떤 a와 b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밑이 5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5라는 밑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3이라는 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변환하는 밑변환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5의 3이고요. 분자는 로그 5의 16, 즉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4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분모는 b가 되겠고 위에는 4 곱하기 a니까 4a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이 10이기 때문에 밑이 5인 걸로 밑변환 공식을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 9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앞에 2가 5고요. 자, 요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5의 5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그 5의 2는 a고요. 로그 5의 5는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2, 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이 10인 걸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로그 10의 2분의 자, 로그 10의
루트 6 같은 경우는 6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바깥으로 뽑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분모는 a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분자 부분은 로그 10의 6이죠.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각각의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로그 5의 18을 로그 10으로 다 바꿔줄게요. 로그 10의 5.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10의 18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랫부분은 5인데요. 5는 3 곱하기 2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는 분수꼴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5를 2분의 10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는 9 곱하기 3, 9이 18이죠. 그래서 9 이렇게 로그 10의 9에다가 로그 10의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로그 10의 10이니까 1, 로그 10의 2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A라고 넣을게요. 무조건 빼기가 될 거고요. 위에는 9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으로서 2가 곱해져 있는 B, 즉 2B라고 할 수 있고요. 플러스 A라고 정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볼 건데요.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요 놈을 x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자, 뭘 취했냐면 로그 a라는 밑을 취했습니다. 양쪽을. 그러면은 당연히 요 놈이 앞으로 나올 거지만 로그 a, a는 1이니까 그냥 요 동그라미 친 것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로그 a,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어떤 걸로 변환을 시켰냐면 자, 분수가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위치를 바꾼 거로 우리가 밑에다가 쓸 수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로그 a, x 같은 경우는 똑같이 로그 c라는 걸로 맞춰가지고 밑변환 공식을 썼고요. 결국 지금 요거와 요거가 똑같다라는 말은 이거와 이거가 똑같다라는 말로써 여기다가는 로그 c의 b가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로그 c의 x가 궁금한가 봐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요 놈을 곱하기 때문에 요 놈은 이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로그 c의 a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c라는 밑이 똑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로그 b의 a다 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c의 x와 로그 b의 a가 똑같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c의 x는 로그 b의 a랑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x가 일단 요 놈하고 똑같은 밑을 갖고 있으면서 c를 갖고 있으면서 요 놈 자체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조그맣게 로그 b의 a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x가 요 놈이라는 말은 얼짜든 요 놈으로 주어진 x와 똑같다 라고 정답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동 1번. 자, 네모 칸을 다 채웠고요. 위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금 값을 그려보자. 자, 별거 없어요. 뭘 얘기한 거였냐면 요 놈과 요 놈을 바꾸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9가 밑으로 깔리고요. 로그 2의 4가 될 건데 로그 2의 4 같은 경우는 2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결국 9고 81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이렇게 증명을 한 거라는 사실.